오늘은 마야 작업을 할때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것만 지켜주셔도 작업 중간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횟수를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.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마야가 자주 꺼지는 이유가 대부분 이걸 안 지켜주셔서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. 첫 번째, 작업할 때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. 마야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의 모든 폴더 이름은 영어를 사용해 주세요. 폴더 이름뿐 아니라 마야 내에서 만드는 모든 오브젝트 이름 역시 영문으로 해주시고요. 한글을 쓴다고 그 즉시 바로 마야가 종료되거나 파일에 즉각적으로 오류가 생기진 않아요.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파일이 오픈이 되지 않는다거나 열리긴 했는데 모델링 중한 부분이 없어지고 이런 데이터 손실이 일어날 수 있고요. 작업하다가 갑자기 마야가 꺼진다든지 아니면 파일을 오픈했는데 오픈하자마자 바로 꺼지는 등 그런 상황들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옛날에 열심히 작업한 거 날려보고 눈물 흘려본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흘려듣지 마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이건 맵이 들어가는 경로. 지금 보면 여기 매핑돼 있죠? 이 플랜에 이 이미지가 이 경로를 보시면 여기거든요. 보시면 프로젝트 폴더 K라는 프로젝트 폴더 안에다가 스타트란 프로젝트 만들고 소스 이미지 경로에 이렇게 이름을 적었어요. 이 경로에 한글이 하나도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. 이렇게 한글을 사용하는 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작업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띄어쓰기를 하고 싶으시면은 꼭 언더바를 사용하세요. 그냥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저 파일 이름에 띄어쓰기 할때 언더바를 사용을 했죠. 예. 그래서 요거를 꼭 사용해 주셔야지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, 마야의 모든 설정 값이 저장되는 곳이 바로 여기 프리퍼런스 이 경로거든요. 그래서 이 경로를 딱 찍어 보시면은 컴퓨터 이름이 저 같은 경우는 소화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한글로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컴퓨터 이름도 꼭 영어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이 모든 마야 세팅 값이 여기 저장되는데 이 경로에 한글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. 그래서 컴퓨터 이름도 영어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. 이세 가지만 지켜주셔도 작업 중간에 마야가 꺼지는 일은 잘 없어요.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야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켜주는 것들이거든요. 플러스로 저는 숫자도 시작하지 않고 무조건 영어로만 시작을 합니다. 파일 이름이든 폴더명이든 가령 뭐 01이라는 폴더를 내가 만들고 싶다. 그러면 이제 앞에다가 알파벳을 하나 붙여서 A01이라고 이렇게 폴더명이나 파일 이름을 적어주는 거죠.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에러 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안 하시더라도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. 한글 사용하지 않고 띄어쓰기 할 때는 언더바 사용, 세 번째 컴퓨터 이름, 영문으로 바꿔주는 거. 요세 가지는 여러분의 행복한 마야 작업을 위해서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이상으로 마야 작업할 때 지켜주셔야 할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